한국 시간으로 3월 27일 오후 11시경 엔스케이프 4.0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많은 기대를 모았던 만큼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먼저 만나보세요. 엔스케이프 4.0을 바로 다운로드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주요 업데이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된 178개의 에셋입니다. 매 업데이트마다 새로운 에셋이 추가되는데 이번에도 178개의 새로운 에셋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에셋들은 프로젝트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둘러보시고 나중에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UIS 소폭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엔스케이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더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이콘도 일부 조금 바뀌었어요.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리면 파란 계열을 색으로 변하는 작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디노이저, 레이트레이스 어피셜 라이트, 리프렉션스 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개선. RTX 그래픽 카드를 이용한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업데이트입니다. 렌더링 품질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인공조명과 관련된 표현이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빛과 그림자에 대한 표현이 많이 개선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레이트레이싱을 켜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노 8.3 버전부터 이제 지원이 됩니다. 라이노 8.3 버전부터 엔스케이프와의 정식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라이노 8 사용자도 원활하게 엔스케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라이노 버전이 8.3 이상인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오스 내보내기 기능이 조금 더 향상되었습니다. 카오스가 엔스케이프를 인수한 후 엔스케이프에서 VLA로의 내보내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카오스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엔스케이프에서 만든 씬을 VLA 정보로 저장을 해서 스케치업 VLA, 라이노 VLA, 맥스 VLA 등으로 그대로 그 씬을 내보내서 조금 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나중엔 또 모르겠죠. VR 기기 연동 종료 허가가 확대됐습니다. HTC Vive Pro 2와 MetaQuest Pro 3 사용자도 이제 엔스케이프 4.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종류가 확장된 만큼 MetaQuest Pro 3와 HTC Vive Pro 2 유저들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스케이프 4.0 업데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카오스 언박스에서 예고했던 내용 중 AI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아 조금은 아쉽지만 향후 4.1 업데이트 이상에서 개선되고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내용은 제 주관이 아니고 오늘 있었던 카오스 코리아에서 주최한 웨비나에서 이후에 이제 Q&A 섹션에서 하반기에 아마 나올 것 같다고 직접 말씀도 해주셔서 카오스 코리아의 직원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엔스케이프 사용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5천여 명의 유저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질문도 해보시고 GM과 함께 엔스케이프를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레터스에서 제 강의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또한 엔스케이프 실력을 급상승시킬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GM이었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